밤이 되니까 조금 춥군요. 아, 가게가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터를 조금 틀었어요. 지금 밤이 되니까 추워요. 현재 네,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하던 내용 끊고 다시 출발합니다. 저도 그 사이에 따뜻한 커피. 자, 지금 보여드릴 내용,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트리니들 바인더 이외에 German Shop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German Shop로 그 슬롯 바인더프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그림 못 그립니다.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화면 돌려서 자, 저의 개발세발 그림을 함께 보시죠. 지금 여기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대충 그리자면 이래요. 지금 요 칸이 지금 화면은 잘안 보일 것 같은데 대략 이렇게 그려볼게요. 우리가 그 슬롯 바인더풀 할때 예를 들자면 한세칸 정도, 그다음 네칸 정도, 그다음 하나, 둘, 셋, 넷, 세 칸이라고 할까요? 3, 4, 3. 자, 우리가 요런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뜨개질은 항상 아시다시피 한 방향으로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요쪽에서 이렇게 가고요. 쭉 뜨고 다시 이쪽에서 올때 지금 요 그림대로라면 스텝 형식으로 바인더프가 되는 거죠. 세 개가 바인더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온 다음, 그 다음 갈 때, 요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올 때, 네 개가 바인더프 되고, 네 코가 바인더프 되고, 그 다음 다시 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끝까지 가서, 그 다음 올 때, 세 코가 바인더프 돼서, 이렇게 층이 있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모양을 어떤 다른 편물에 이어서 붙일 때는 바느질 선이 색깔이 다른 펜이 없나요? 바느질 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 경계면을 따라서 바느질 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요 바느질 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이 생기겠죠? 요 지점들은 그 시접이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그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실이 굉장히 두꺼운 경우 이렇게 벌키한 부분들이 있으면 시접이 두툼해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이 작업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편물이 길어져야 되는 경우 여기서 다시 코를 잡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시접이 생기면 앞뒤에 구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이제 앞뒤에 구분 없이 한 바늘로 쭉 이어서 가려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경사는 있지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슬롯 바인더프를 하는 겁니다. 슬롯 바인더프를 하실 때 제가 아까 그 일부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가장 많이 서술을 하는 내용이 랩 앤 턴과 쇼 저먼 숏으로 이두 가지를 많이 서술하고요. 한국에서는 재패니 숏으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그이 숏으로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재패니 숏으로를 많이 이용하세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슬롯 바인더프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방법을 보셨다고 해서 그 방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 제 곡까지 설명하고 젊은 쇼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그림, 아 그림을 같이 보여드려야겠군요. 그래야 이제 이해가 쉬울 테니까. 자, 요 그림 참고하시고 보세요. 3, 4, 3 요거 할 겁니다. 아, 카메라가 이렇게. 자, 처음에 3. 지금 이게 코스가 맞나요? 3, 4, 3이면 10개잖아요. 14네요. 14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코스가 14입니다. 하나, 둘. 14. 14에서 1, 2, 3, 4.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4, 5, 5. 이렇게 해서 총 14. 요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스워치랑 맞겠죠? 그래서 요 그림으로 가보죠. 자, 이 그림대로라면 이 아랫부분은 이해되셨죠? 쭉 끝까지 가서 3코어 바인드업 하고 끝까지 돌아서 끝까지 가서 4코어 바인드업 하고 끝까지 가서 다시 끝까지 가서 3코어 바인드업 하면 요렇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이디네요. 예쁜 다리 그려지신 분.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 자, 네코 남았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네코라고 돼 있죠? 네코 남았을 때 돌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 지금 제가 천천히 해야 되겠죠? 자, 요 상태에서 돌려서요. 요 코를 이렇게 넘깁니다. 넘긴 다음에 오른쪽 반으로 옮긴 다음에 요 코를 힘껏 당겨줄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면 그 이렇게 스텝에서 생기는 구멍을 조금 더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게 젊은 쇼로예요. 요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코 쭉 떠 가시는 겁니다. 끝까지 갈게요. 왜냐면 그냥 돌려서 그냥 뜨시면 구멍이 생기죠. 그 구멍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German Show로에서 텐션을 이용해서 구멍을 막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5죠. 5.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German Show로 한 부분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 다섯 코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똑같이 지금 턴을 해야 되는 지점이죠. 턴을 할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 턴 한 다음 요 코를 오른쪽 바늘로 옮겨줄게요. 옮겨준 다음 당겨서 텐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머지 떠갑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요 경사를 한꺼번에 마무리 해보죠. 그럼 이렇게 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 모든 그 14코가 라이브 스티치로 살아있으면서 그 슬롭이 만들어집니다. 슬롭이라는 건 이제 경사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텐션 땡겨줬던 부분 보시면 이렇게 두 줄이 걸려 있습니다. 요거 두 줄을 한꺼번에 케이트 투게더 방식으로 떠주시는 거예요. 쭉 이어가서 요 부분 또 케이트 투게더 방식으로 떠주고요. 이렇게 경사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 부분 경사를 이렇게 스티치를 다 살려서 경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반대편에도 요 지점을 똑같이 만든 경우 아까 전에 보여드린 트레이니들 바인더프로 다 한꺼번에 시접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이 기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점이 그 어깨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선에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이 방법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German Short Row 같은 경우 지난 시간 예전에 했던 그 Kate Hampton에도 같은 방법이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 Rain Magazine 4권 구매하신 분들 중에 Kate Hampton 신청하셔서 그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 그 비디오 튜토리얼 링크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상세한 거는 비디오 튜토리얼이 다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요 내용 궁금하신 분들 그 커드포드 카페에 보시면은 케이트 카테고리 보시면 그 함께 신청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레인 매거진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튜토리얼 궁금하신 분들 레인 매거진 4권 구매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레인 매거진 5권이 나옵니다. 콜렉트 하시는 분들 3, 4권 지금 1, 2권은 이미 없어요. 근데 이제 3, 4권 지금 몇 권 남지 않았어요. 특히 4권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컬렉트 하시는 분들 그 이제 소장 하실 분들은 5권 나오기 전에 네, 소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5권에는 한 10개 디자인이 10개에서 11개 저도 정확하게 그 내용이 아마 어저께 그 내용을 본 것 같은데 10개인가 11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새로운 디자인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인 매거진은 콜렉터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패턴집 사시면 아니면 이제 패턴 그 매거진 보시면 특히 의상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레인 매거진은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레인 매거진은 보통 그 한 이슈당 소품 두 개, 나머지가 다 의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상마다 개성이 굉장히 강한 그 북유럽풍 또 유럽풍 이런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디자인 그런 디자인들이 많고 그다음에 거기 그 레인 매거진에 쓰이는 그 모든 재료들은 또 그 로컬 인디 다이어들의 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한국에서 좀 보기 드문 그런 재료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분들 그런 색감과 그런 텍스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잡지예요. 제가 콜렉트하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레인 매거진에 나오는 패턴들은
그 온라인에서 PDF로 구매하실 수가 없어요. 한번 발행되고 나면 그다음 그 전에 발행됐던 발행본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하시는 분들 소장 가치가 있어요. 소장하실 분들 특히 레인 매거진은 온라인으로 판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지는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 그 전자 잡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또 한 가지의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즘 그 잡지들이 다 전자 잡지로 발행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만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전자 잡지 물론 편리한 게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종이를 아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잡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거를 찾아보기가 좋습니다. 찾아보기가 좋으니까 전자 잡지로 그 구독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겠죠. 여러 가지 잡지들. 그런데 이제 전자 잡지로는 그 전하지 못하는 그 것들이 있어요. 특히 잡지사에서 그 인쇄를 할 경우 잡지사에서 원하는 그 질감을 위한 그 인쇄 작업을 할 때 색깔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색깔을 진정한 그 색깔을 그 잡지에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 그 화면에서 보는 색이 과연 그 디자이너가 원래 의도한 그 색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이너가 의도한 색이었다 한들 프린트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트 용지로 그 색깔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차피 그 전자잡지 같은 경우 전자잡지를 구매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패턴을 작업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린트를 합니다. 보기 편하고 이제 필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린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콜렉터들에게 그 종이로 된 수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 상품 같은 경우 점점 이 도서 출판 업계가 지난번에 제가 이게 실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저 하나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업계가 바뀌거나 뭐 경제에 어떤 큰 심각한 어떤 뭐 힘을 미치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각자 그런 생각을 자꾸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죠. 그 업계에서는. 그리고 행동을 실천해야지만 업계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안 같은 거 디자이너와 그 외에 에디터와 테스터들이 다 같이 모여서 도안 작업을 했는데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건 경제적인 이익과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경제적인 이익이 없으면 그 다음 작업을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수의 분들이 굉장히 그 작업이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의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디자이너의 디자인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그 사람의 디자인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포트를 해 주어야지만 그 사람의 작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업계가 계속 지속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끼는 샵이나 어떤 디자이너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니아층이 돼주시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팬심이죠. 팬심이 돼주시는 거에 있어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매니아로서. 그리고 이제 저 커드포드샵을 사랑해주신 매니아층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원하시는 실을 커드포드샵에서 구매하실 때 그 일정 부분의 그 수익은 저에게 있어서 이 샵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는데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과 제가 하는 모든 것에 매니아로서 팬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구매를 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저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업계를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런 샵, 로컬 샵,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어떤 분야라도 마찬가지겠죠. 식당도 그렇고 뭐 어떤 분야든 대를 이어서 그거를 이어가길 바라신다면 팬심을 보이셔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로수길 뭐 이런 데 보세요. 어떤 그 업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켓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경제에 힘을 가지고 있는 층이 만약에 그 마켓을 허물어 버리는 데는 10년 동안 쌓아온 그 시간보다 더 짧은 한순간이면 그 마켓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매층과 그곳을 좋아하는 그 로컬의 그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힘을 보태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층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 경제적인 이 실소가 한국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제적인 실소를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게 어떤 그 한 사람의 사고만으로도 힘들고 하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특히 그 전자 잡지를 발행하지 않는 출판사 같은 경우 저는 더더군다나 서포트를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전자 출판을 하지 않으면 전자 출판을 하면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예요. 그죠? 전자 출판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고 더 쉽게 적은 인력으로 그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모험입니다. 모험이고 도전인 거죠.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진 제가 처음에 그 제가 눈여겨본 출판사들 중에 초창기에 처음을 제가 함께 그 눈여겨보면서 팬심을 가졌던 그 출판사가 레인 매거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토가 니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니터가 필요한 그런 디자인만을 하고 그 사람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광고와 업계를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출판사를 만들겠다. 그리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고객층이 없더라도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라도 그걸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한 그 출판사가 레인 매거진입니다. 그걸 지금까지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마 그 레인 매거진을 콜렉터 하시는 많은 콜렉터 분들도 같은 입장일 거예요. 그런 점을 높이 사는 거겠죠? 손으로 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또 그 팬심을 보이는 겁니다. 전자 잡지를 발행하지 않고 종이를 아직도 그걸 소장하길 바라는 사람을 위해서 출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팬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 퀄리티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잡지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컬렉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잡지사인 경우 우리가 팬심을 보여야 되는 것도 있죠. 그래야지만 그 잡지사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더 많은 인디 디자이너들이 그 잡지사에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훌륭한 디자인을 키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인젠 디자이너 반열에 올라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누군가요? 그 중에 한 분이 케이틀린 헌터. 물론 케이틀린 헌터라는 그 작가는 그 레인 매거진의 출판 공모를 하기 전에도 니터들 사이에서는 나름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레인 매거진의 그 처음 이슈 2에서 발간된 그 자기의 디자인으로 인해서 굉장한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그 이슈 2에 나온 그 디자인 보실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이슈 2는 없습니다만 이슈 2를 이제 더 이상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컬렉트 하시는 분들 재고 끝나기 전에 하나하나 다 그걸 가지시길 바래요. 저처럼 이제 저도 이제 1, 2권은 예전에 저도 어렵게 어렵게 제가 그 공식 출판 그걸 이제 수입하기 전에 하기 전에 저도 이제 그걸 찾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속도로 그 동이 나는 걸 봤습니다. 찾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1, 2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행 되지 않는 그 출판물, 인쇄물에 대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새 사람들이 책 잘 안 읽잖아요. 출판사들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그거겠죠. 뭐 사줘야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유통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는 그 전자, 사람들이 그 전자 도서에 많이 치중을 해서 전자 도서로라도 그 명맥을 이어가는 작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것조차 잘 안 됩니다. 그 숫자가 너무 미미하고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기엔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우리가 도서관이 왜 필요한가요? 종이책을 왜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도서관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모든 것이 그 서버에 있으면 되지 않겠나요? 서버 라이브러리? 그냥 거기서 골라서 보면 되는데 왜 굳이 도서관이 필요할까요? 그 부분은 책이 주는, 인쇄물이 주는 그 장점, 그리고 인쇄물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아직은. 그래서 저도 종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자도서가 출판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만 그래도 도서물은 종이로 아직까지는 명맥이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꾸 그 인터넷으로만 끝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것은 종이로 유지가 되어도 된다. 언젠가는 그 종이 이외에 어떤 물질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은 종이 말고도 어떤 자연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그런 핸드메이더의 값어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미래에는. 그래서 그게 명맥이 끊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쪽으로. 그렇구나. 아, 그 다음 혹시 보시는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너무 깊었던 거네요. 수다가, 물론 금요일은 수다라왕이니까 수다를 떠는 게 목적이죠.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같이 수다 떨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지금 그 미라즈 같은 경우 굉장히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뒤 앞판 하고 있었던 거 조금 보여드린 다음에 금방 이제 뒷판이 앞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진동선이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죠. 이제 금방 작업이 마무리 될 겁니다. 아마 다음 주쯤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작업하시려는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카드포드, 미라지 패키지는 카드포드 샵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건, 이 미라지 패키지 구매하시면, 요 밑에, 제가 잊어버릴 뻔 했네요. 이 얘기를 하려니. 이 시어펜을 뜨고 나면, 여기 있죠? 요 밑에, 요 시어펜을 뜨고 나면, 이게 실크 클라우드예요. 시브니츠의 실크 클라우드인데, 굉장히 많은 분량의 실이 남습니다. 요 부분 뜨고, 왜냐면 요게 두 장밖에 안 돼요, 앞뒤로. 그래서 실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 남는 실로 제가 지금 요기요, 그 시브니츠의 모든 실들은 합사를 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실들입니다. 어떤 실들하고 이제 합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실들이에요. 제가 지금 요 남은 걸 이용해서 미니 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미니 쇼 보여드린 것 중에
추천드린 몇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 안녕하십니까? 왜 갑자기 끝나갈 무렵에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네요. 제가, 안녕하세요. 아, 요 남은 실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바이러스 숄입니다. 제가 이거 네. 저도, 네. 오늘은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 이 바이러스 숄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컬러푸드 카페에 그 동영상을, 그 튜토리얼 동영상이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작년 가을쯤인가? 재작년 가을이군요, 벌써. 재작년 가을에 제가 이거 함뜰 뜨는 걸 함께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이거 함뜰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함뜰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지만, 찾아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많이 떴던 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탑5에 아마 들어가는 걸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제 요 바이러스 숄 뜨는 거, 이제 동영상이 컬러푸드숄 카페에 있습니다. 이거 요 용도는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미니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니 요렇게. 요게 미라지 뜨고 남는 분량으로 딱 미니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로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한 요거 끝날 때쯤 되면 대략 요 사이즈가 요만큼 정도 더 커질 겁니다. 제 생각엔 한 번, 두 번 돌아가면 여기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 고리를 만들 거예요. 요 뒤에 고리를 만들어서 타스를 달 겁니다. 요 끝부분에도 끝단 처리를 해서 타스를 달면, 이렇게 이제 테스를 달면 끝에 무게가 있겠죠. 무게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묶기가 좋게 될 겁니다. 딱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그죠? 저는 솔직히 문어발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짜투리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미라지 하시고 나서 요거가 남는 게 요 딱 미니 하실 수 있는 사이즈 남아요. 미니. 제가 요 미니 중에도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제가 합사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모헤어이기 때문에 합사하시기 좋은 게 뭐뭐 있냐면 울 종류도 좋지만 저처럼 이렇게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가볍고 요런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물론 색깔에 따라서 다 다른 느낌이 날 거예요. 합사니까 두 가지 다른 색을 섞었을 땐 굉장히 다른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저는 요 짜투리가 있었어요. 아마 한국에는 특히나 면이나 린넨의 치대 종류가 꽤나 다양한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 겨울이 긴 나라들의 그 샵에 가보시면 이런 실 구하기는 오히려 힘들어요. 한국엔 많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하는 요 실은 굵기 대략 요 정도 되는데 요게 스페인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도 실이 많은데 제가 특별히 이 실을 사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면사 중에, 안녕하세요. 데이지님. 면사는 대부분 국내 사용하는 거가 얇은 것들이 일제가 많은데 일제가 안 좋은 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찾아보시면 분명히 상품 중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건 뻣뻣하지 않은 거였어요. 면사가 힘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꼬임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겠지만 면사가 힘이 있고 뻣뻣하면 제가 원하는 요런 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 느낌은 가볍고 찰랑거리지만 무거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찰랑거리고 드래프가 있으면 이게 처지거든요. 처지는데 저는 처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면이 힘이 있고 무게가 조금 있었으면 아마 이 디자인이 이렇게 합사했을 때 처질 겁니다. 그래서 찾고 찾아서 제가 이제 요 실을 합사에 사용하게 됐는데 요 실은 제가 어차피 이런 도일리 같은 거를 뜨기 위해서 사용하던 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짜투리 실이고요. 이것도 물론 짜투리 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짜투리 실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 제가 소개시켜 드린 그 숄 중에 대부분이 굉장히 그 퍼퓰러한 디자인이에요. 특히 바르 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뜨기도 쉽고 외우기도 쉬운 패턴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어떤 분이든 커드포드 카페 회원이신 분들 다 링크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는데 앞부분만 같이 따볼까요? 오늘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이거를 보실 수 있도록 앞부분만 떠보도록 하죠. 조금 굵은 실을 사용해서 이 제가 다른 숄들은 제가 또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바이 숄. 바르 숄은 그 어떤 실을 뜨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실을 사용해서 여기 바르 숄을 떠놓은 게 있는데요. 보시면 보시다시피 실 종류 여러 가지에서 떠봤어요. 이거는 이제 굵어서 이런 느낌이지만 그 저희 샵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떴던 바르 숄은 비앙카, 레이스 비앙카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떴고 그 커드포드 블로그에 보시면 그 샘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떴던 모든 그 비앙카 상품의 그 바르 숄은 누군가 다 가져갔습니다. 제 게 없어요. 저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원했던 색깔마저도 뺏겼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요 비앙카 한 타래로 굉장히 큰 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만들었던 기억으로 몸이 그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몸이 다 감싸질 정도의 그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죠? 바르 숄 너무너무 많이 뜨셨어요. 저도 한 5개 떴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저희 샵에서만 정말 한 분이 정말 몇 개씩 또 뜨신 분이 많아요. 왜냐면 뜨는 족족 다른 분들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거를 한 분이서 한 몇 개씩 뜨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같이 작업했던 분들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그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있겠죠? 그 숄이. 그래서 떠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패턴이고 활용도가 높은 패턴이에요. 어떤 실을 사용하시는가에 따라서 느낌도 굉장히 다르고 보시면 요건 요런 느낌이지만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린 저 비앙카로 뜨시면 또 찰랑거리는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굵은 실 하시면 또 굵은 실대로의 좀 멋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멋있죠. 굵은 건 굵은 거 나름대로 멋있고요. 얇은 건 얇은 거대로 또 우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자투리실을 사용하셔도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는 게 이 바르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초보가기에도 좋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아끼는 패턴 중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조만간에 같이 그 카드보드샵 회원분들과 또 작업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미라지 한번 끝나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린 요 바르숄 너무너무 쉬우니까 간단하게 같이 보죠. 제 기억으로 실은 조금 울도 좋고 면도 좋고 린넨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름에 사용하실 분들 제가 추천드릴 건
이 시부이니츠 트위그 이걸로 아마 뜨시면 여름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뭘 하실 수 있냐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바이쇼를 뜨신 다음에 여름에 바닷가나 수영장 가실 때 허리춤에 그거 매시면 너무 멋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롱으로 그걸 사롱이라고 얘기하죠. 사롱으로 쓰실 분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걸로 하나 더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숄로만 만드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수영복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런 린넨이나 면만으로 이제 만드시면 그런 사롱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수영복 그 특히 비키니 같은 거 입으시는 분들 저는 아닙니다. 네, 비키니 입으시는 분들 허리에 뭔가 이제 메고 싶어 하시는 분들 사롱 같은 거 보통 천으로 많이 두르시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화려한 천들도 많죠. 많지만 저렇게 살짝 비침이 있으면서 제 생각에는 요 그 트윅으로 만드시면 한 타래 정도 한 두 타래 정도 하시면 충분한 길이가 나올 것 같아요. 한 타래나 두 타래 정도. 그래서 요걸로 하시면 너무너무 멋있게 그 해변이나 이런 데서 촥 두르고 다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이외에 제가 이제 조만간에 또 작업할 거는 같이 커드포드 카페 분들과 공지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요. 바이쇼를 처음에 코 20코 뜰게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니까 혹시 안 보이신 분들 10개, 20개 뜰 거예요. 10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요 코와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슬립 스티치 연결하고요. 이렇게 고리가 됐죠? 고리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보시면 요 지금 요 고리입니다. 여기다 요 팬을 만들 거예요. 제 기억으로 이 팬의 숫자가 제가 지금 도안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20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포스터가 있어야겠죠? 체인 3개 하고요. 요게 한 개의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20개니까 19개 하셔야겠죠. 19개. 그래서 19개, 총 20개 하시는 거예요. 더블 크로셰 총 지금 잘 안 보여서 제 앞에다 놓고 요거를 20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몇 개인가요? 1, 5 6 싱글 크로셰 아니죠, 더블 크로셰군요. 총 20개. 아 그리고 크로셰 그 영문 패턴 보시는 분들 항상 그 패턴 보시기 전에 이거 어디 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UK 텀으로 써져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S 텀으로 써져 있는 거 있는데 UK 텀은 이게 지금 트러블 크로셰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고 US 텀으로 나온 거는 이게 더블 크로셰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 건지 잘 보시고 뜨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개 몇 개인가요? 잘 안 보이네요.
요게 이제 길이를 웬만하면 좀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죠. 여기 아래 몇 개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20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20개.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반원이 됩니다. 반원. 반원. 여기서 그 다음은 지금 요 부분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할 겁니다. 다시 똑같이 기둥, 체인 3개 하고요. 편물 돌린 다음에 각각의 그 기둥마다 더블 크로셰 해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요 팬 모양을 크게 만들 겁니다. 각각의 이게 패턴이 굉장히 쉬워서 한번 보시면 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하는 요거가 계속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워요. 한번 보시면 아마 외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각각의 기둥마다 더블 크로셰 해서 이걸 크게 키울 겁니다. 높이를. 자, 처음에 20, 그 다음에 20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이제 코바늘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바늘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런 좀 약간 그런 인식이 있는데 코바늘이니까 대바늘은 어렵고 코바늘은 쉽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게 그리고 대바늘을 사람들이 더 뭐라 해야지 어떤 뜨개질의 분야로 조금 더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뜨개질을 그 예전에 그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코바늘은 약간 귀족 문화였고요. 대바늘은 약간 그 하급 계층의 부류였습니다. 아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노동 계층에서 대바늘을 많이 했고요. 상류 계층에서 놀면서 하는 것들이 코바늘이었어요. 그 왜 그랬냐면 이제 예전에 의상이 귀할 때 옷이 귀할 때는 대바늘로 옷을 만드는 그 작업자들이 그 쭉 모여서 노동을 했던 것이 그 대바늘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놀이를 이제 말하자면 사모님들이 놀이를 할 때 즐겼던 것이 코바늘이에요. 옛날 역사를 그 문헌을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 대바늘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동경하고 기술적으로 조금 더 뜨개질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예전에 이제 옛날 그런 책들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귀족 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코바늘을 즐겼고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대바늘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은 그 체인 3개 했던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체인 3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칸씩 띄워서 여기를 이제 크게 키울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이제 체인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체인 하나 하고요. 지금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더블 크로셰 하고요. 그 다음 다시 체인 하나 다음 더블 크로셰
있긴 하나 더블 크로싱 아이고 체인 하나 체인 하나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제 체인 하나 스페이스 주시고 쭉 기둥마다 한 개씩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수다 떠실 분들 채창에서 채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딱히 지금 이게 옆으로 카메라 옆으로 보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기가 곤란하군요.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슬 3개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그 체인 한 개씩의 공간을 두고 이렇게 팬을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다예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아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나요? 사슬 10개 있잖아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10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이제 처음에 사실 20개였지만, 이제 반이니까 10개죠. 한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공간에다가, 싱글 크로셰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인 4개 하고요. 그 다음 여기 공간 그 다음 공간에 달아줍니다. 아니 아니군요. 공간 띄우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공간 띄우고 그 다음 공간에다가 싱글 크로셰로 달아주고요. 네 개 다시 사슬 4개 한 다음 공간 띄우고 그 다음 공간에 달아주고요. 다음 하나 둘 셋 넷 4개 한 다음에 그 다음 공간 띄우고 그 다음 공간 달아주고요. 여기가 되면 여기 보시면 이제 10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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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여기가 가운데 지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지점에 보통 숄에서는 요 가운데 지점을 패턴에서 코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코너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다 이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이 반대편에 했던 거를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대칭이 되도록 하나 둘 셋 넷 공간 띄우고 그 다음 공간 하나 둘 셋 넷 공간 띄우고 그 다음 공간 하나 둘 셋 넷 공간 띄우고 그 다음 공간 그래서 마지막 아까 어떻게 했나요? 10개였죠. 체인이 반대편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인데 우리는
일곱 개만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고. 일곱.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맨 마지막 체인을 세 개의 코와 함께 연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머리에다가 같이 더블 크로쉐로 이으시면 총 10개의 사슬 개수가 똑같죠. 그래서 요 양쪽 요렇게 10개 10개 되는 겁니다. 7 더하기 싱글 크로쉐. 아, 싱글 아니야. 더블 크로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똑같아요. 앞에 했던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돌리고 여기다가 이제 총 10개를 넣을 텐데 2 3 4 더블 크로쉐 10개를 넣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요 옆에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20개짜리 있고요. 여기서부터 계속 10개예요. 10개, 10개, 10개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겁니다. 10개씩.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 10개입니다. 앞에 했던 거 계속 반복이에요. 여덟, 이제 두 개 더 해야 되네요. 안녕하세요. 10개. 10개. 그 다음에 이제 요 고리 아까 그 전에서 만들어 놓은 고리에다가 싱글 크로쉐 연결하고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싱글 크로쉐 요 공간에 연결하고요. 하나, 둘, 셋, 넷. 요 공간에 연결하고요. 그러면 아까는 전단에 3개였던 고리가 지금 2개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코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숄에서 가운데 부분을 코너라고 말합니다. 딱 대칭으로 돌아가는 지점. 여기 똑같이 10개예요. 더블 크로쉐 10개. 몇 개인가요? 저요? 저도 지금 제가 요새 식습관이 나빠져서 자꾸 군것질을 하기 때문에 오늘 김밥 먹었던 것 같은데요? 아 요새 반찬을 많이 안 해서 맨날 김밥, 치킨 뭐 이런 거 먹고 있습니다. 연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살만 찌죠. 참외. 아, 그러게요. 밤에, 저도 밤에 뭘 자꾸 먹었더니 요새 너무 위에 상태가 안 좋아요. 자, 여기 이제 다시 요 옆에 부분에도 10개 할 겁니다. 10개. 아, 요거 끊기면 다시 연결할게요. 아, 끊기려고 그러니까 지금 끊고 다시 연결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